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포메이션입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뱅킹 샷부터 잘했던 의우엔 선수가 경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복식에서 17승 13패죠. 네. 두껍게 맞았어요. 이용민 선수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파란 공이 이목표수 쪽으로 네, 아슬아슬하게 지나갔어요. 네, 충돌을 낼 뻔했죠. 네, 다행히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배치. 네. 한 세 개의 길이 있나? 한 네 개까지의 길이 있는데 지금 뱅크샷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원백으로 뱅크샷. 네, 원백도 잘 풀었습니다. 원백도 있었지만 뭐 비껴치기 또 노란 공 양쪽으로 엎돌리기가 있었거든요. 많은 선택지 가운데 2점짜리 성공합니다. 네. 뭐 PBA 룰에서는 지금 어떤 선택하는데 고민이 조금 더 되는 그런 방식으로 경기가 네, 그렇게 진화됐죠. 예. 옆돌리기. 오, 좋아요. 강력한 스트로크로. 저는 좀 빠르게 나갔다 해서 코너에서 돌아 나올지 모르겠다라고 순간 생각했는데 워낙에 그 회전력을 잘 실어줬습니다. 좋은 분위기로 출발하고 있는 하나카드. 네. 오른쪽으로 가기는 어렵죠 지금. 왼쪽도 좀 무리한 각인데요. 예. 오른쪽으로 결정했네요. 내공이 파란 공보다 빠르게 올라가야지 각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어우 이렇게 가고. 네, 성공합니다. 어우 오늘 우회 선수의 출발할 때 그 스트로크의 힘이 좋습니다. 네. 이게 두껍게 쳐놓고 나면은 내공의 그 스핀 살리기가 어려운 각도였거든요. 어우 그렇지만 뭐 완벽한 처리를 보여줍니다. 시작부터 장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금 노란 공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오른쪽으로 가면 다섯 쿠션으로 봐야 되고 왼쪽으로 가면 쓰리 쿠션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오른쪽 왼쪽의 난이도가 엇비슷합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네. 결정했어요. 뒤돌리기 5로 만들어내는 네. 아, 정말 잘해주고 있네요. 네. 응원 선수의 경기 보면 참 이 스릴감이 있고 익사이팅한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공도 뭐 이렇게 막 아슬아슬하게 다니는 경우도 많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고민이 될 만한 배치예요. 당점은 지금 노란 공 오른쪽으로 엎돌리길 가는데 예. 하단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 파란 공은 외길에 걸려있죠. 확률이 아주 낮은 상황이에요. 자, 점점 내려오면서 만들어집니다. 네. 어려운 공 다 헤쳐나가는 응원 선수네요. 네. 연속 7점. 아, 이 두 시즌 챔피언들이 지금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계속 지금 만만치 않은 공들이에요. 네. 아, 지금 브릿지는 지금 면을 예리하게 지금 맞추겠다. 네, 옆돌리기? 네, 안 되는 게 없는데요. 됐죠? 지금 또 난구로 연결됐죠?
와, 섬세한 샷이 네. 들어갔습니다. 포쿠션 뱅크샷이죠? 완벽하게 차단하네요. 정말 정확하게 들어왔어요. 발라준 뱅크샷. 아, 이거. 네, 네, 좋습니다. 단쿠션은 어느 지점을 딱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연결되는데요? 네, 뱅크샷. 좋은 뱅크샷이죠? 네. 와, 뱅크샷 두 개로 점차를 지켜봅니다. 이거 또 뒤돌리기를 그대로 연결됐어요, 지금. 와, 하나 카드가 8점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휴운스. 투 뱅크로 네, 노릴 필요가 있죠? 아, 정확하게 찍었고. 야, 수혜 선수. 네, 여기서 달아납니다. 네. 혼자서는 11.47 기세입니다, 지금. 이 두 뱅크가 어려웠어요. 와. 빠른 스피드로 노란 공 오른쪽으로 공략할 수가 있죠. 강한 샷으로 우연히 마무리합니다. 결국 혼자서 점수 다 만들었어요. 컨디션 운영 선수 아주 좋은데요.